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막의 체험장을 계속 할 거고요. 지난번에 아줌마를 못 찾아서 입구로 돌아와 있고요. 그리고 감정 풀어놓은 거는 다 열려 있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메인룸에 돌아왔고 여기 보물 상자가 있다고 떠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아이고. 있긴 있네요. 일단 지난번에 왔었던 왼쪽 방이고 오른쪽 방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입구를 열어놨는데 일단 건너볼게요. 하트 조각을 얻었고요. 돌아가는 길이 없어졌어요. 이제 보니까 샷으로 넘어온 다음에 돌아갈 때는 점프해서 가는 건데 반대로 했네. 일단 갈 수 있나요? 성공했습니다. 반대편도 안 보여서 그냥 왔는데 진도를 얻었고 발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. 그냥 가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오른쪽 방은 진행할 건데 머리가 다 일로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 다시 왼쪽 방을 진행하겠습니다. 여기 다시 내려온 게 여기 입구를 돌려줘야지만 갈 수 있는 위치가 맵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고요. 탄화살로 적을 처리하고 여기 올라가는 데인데 저기 등불이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네요. 그리고 맵도 열려 있죠. 여기서 센서를 키면은 여기 귀신이 됐습니다.
어, 이제 저 덕분에 간다. 어, 잡았어요. 자, 그러면은 다시 뒷방으로 돌아왔고요. 센서를 켜보면은 이번에는 옆으로 가는데 옆방 문이 지금 닫혀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. 다시 이 스위치를 정상적으로 돌려주고요. 스킵이 안 되네요. 1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위치고요. 어, 저 위쪽으로 갔네요. 바닥에서 함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돌아서 가야 됩니다. 센서 좀 켜서 보고 갈 걸 그랬나 봐요. 위쪽이 연결돼 있고 왼쪽 방으로 가셨네. 바닥을 돌려서 옆에 방으로 넘어왔고요. 한번 볼까요? 어, 이쪽에 스위치가 있었네요. 옆에 방문이 열리고
귀신이 맞이해주시고 계십니다. 아니, 목격은 안 하고 소리치는 거. 얘를 획득했고요. 이제 오른쪽 방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맵을 보면 그냥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중앙으로 갈 것 같아요. 계속 떨어지니 어지럽게. 자, 그러면은 혼 두 개를 했고 지난번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퍼즐은 미리 해놨거든요. 여기서 잠깐 보이네. 아무튼 앞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. 이쪽 뒤쪽에 복물 상자가 있으니까 복물 상자를 먹어볼까 합니다. 제법 나침반이랑 진도는 다 얻어가지고 나올 만한 게 열쇠랑 루피밖에 없죠. 하셨고요. 여기 옥샷으로 입구로 돌아왔고요. 위치를 보면은 여기 난간에서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몬스터의 공격에 의해 한 번 더 다시 하고 있습니다. 마리가 또 올 것 같네.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성공했고요. 저번에 내린 뚝배기 깨기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폭탄이 없네요. 스켈레톤이라 그런가?
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. 폭탄해 주는 걸 보니 역시나 폭탄을 쓰라고 주는 건데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탄이 지금 갖고 있는 종류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. 지금 수중 폭탄을 다 써서 일반 폭탄을 얻고 있습니다. 아까 그 미라들을 죽이는데 폭탄에 계속 써가지고 수중 폭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오늘 위안에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수중 폭탄 갖고 다니는 게 더 좋아요. 일반 폭탄은 언제 또 쓸지 몰라서. 수중 폭탄 써야 되는데 일반 폭탄 들고 있으면 폭탄을 사러 또 가야 되잖아요. 이쪽 가 있네요. 아까 그 옆방에서 위쪽 천장 쪽으로 불이 연결되어 있어서 못 올라왔거든요. 여기 또 뭐 순서가 있나 봅니다. 신기해라. 어떻게 건드는 것마다 다 꽝인가 봐요. 이번엔 성공? 새로 몬스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닌 걸 보니 끝인가 보네. 지금 지갑이 600골드까지인데 어느새 538골드가 아니라 루피까지 왔습니다. 여기 마지막 귀신이 등장하셨고요. 분신술을 쓰시네요. 이 중에 한 마리만 진짜일 거라.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보니 이 녀석이 본체인가 봐요. 제가 맞을까요? 슬슬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. 맞아요.
사라졌고요. 자, 그러면은 아직 갈 길이 많네요. 중간 보스도 아직 안 간 것 같은데.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.